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명사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명사절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찍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명사절 1 이렇게 적혀 있지. 두 번째 영상은 명사절 2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명사절 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자, 명사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줄 거야. 명사절이 뭔지 설명해 줄 거니까 너무 겁먹을 거 없고.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걸 간략하게 한번 미리 보기를 하자면 명사절의 종류가 이렇게 that, what, if, whether, 의문사절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렇게 배울 거라고 미리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명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명사절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명사 뭔지 알지? 명사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 동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를 하지. 예를 들면 뭐 분필 명사잖아. 또 칠판 명사지. 컴퓨터 명사고 또 뭐가 있을까? 뭐손 이런 것도 명사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품사를 우리가 명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제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자, 문장에서 그러니까 문장에서라고 하면 이제 문장의 구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애들 있지?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곳은 명사의 위치라고 하면 어디라고 할수 있냐면 사실 이거 앞에서 다 배우고 왔던 거다. 그치?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적어볼게. 문장에서 명사의 위치는 주어. 한글로 다 적을게. 약자로 안 적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전치사 뒤. 이렇게 네 군데에 명사가 들어갑니다.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곳은 저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이렇게 네 군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번에 명사절이잖아. 그럼 절이 뭔지를 또 알아야겠지. 자 절은 뭐냐면 절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의미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의미 덩어리. 이게 절에 대한 어떤 뭐 정의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게 어렵잖아. 안 어렵다. 봐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나는 잠을 잡니다. 나는 잠을 잡니다. 주어 동사 나왔지.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잔다라는 어떤 의미를 형성하고 있잖아. 이게 절이야. 하나도 안 어렵지. 자, 하나 더 해볼게. She is sick. 그녀가 아프다. 주어 동사 나왔지? 근데 그녀가 아프다라는 어떤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잖아. 이게 절이야. 그러면 있잖아. 명사 절은 뭐냐면은 이제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곳에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문장에서 목적어가 들어, 미안.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곳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의미 덩어리 절을 집어넣어 보자. 이게 명사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무슨 얘기냐고? 자, 합쳐서 얘기를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다. 문장이 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명사가 들어가는 주어 자리에 명사절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면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또 목적어 자리에도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 써 있잖아. 목적어 자리에도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절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지.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하나 띡 집어넣는 게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뭐 가방, 자동차 이런 단순한 명사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어떻겠어? 문장이 딱 봐도 되게 복잡해지겠지. 주어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목적어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뭔가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부 영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명사절에 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많이 막힐 거야. 어법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굉장히 많이 또 틀릴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 준비하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안 틀리면 되는 거지. 그치?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 따라오면은 잘할수 있을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 우리는 딱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일단은 주어 자리에서 미안, 자꾸 주어 자리 된다.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위치는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네 군데에다가 주어 동사를 갖춘 의미 덩어리 절을 집어넣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일단 명사절에 대한 일단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이어나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명사절의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그렸던 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려볼게.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명사 절을 집어넣어보겠다는 거는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어떤 덩어리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이 덩어리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대. 근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명사절이라고 하면은 꼭그 앞에 뭔가를 데리고 있어야 돼. 뭔가를 데리고 있어야 돼. 그냥 막 집어넣는 거 아니야. 앞에 뭔가를 데리고 있어서 얘가 이 나머지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될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나오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 그래서 내가 지금 명사절의 종류라고 써놓긴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말이 조금 어려운 거 압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라고 하면 다시 말해볼게. 명사절을 이끌어주고 있는 맨 앞에 있는 애. 이끌어주고 있는 애. 얘를 명사절 접속사라 그래. 됐지?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이제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가 대절이야. 그러니까 대절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대시 나와서 이 대시 뒤에 나오는 이 덩어리를 이끌어주고 있고 이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명사절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지?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그래서 대절이 가지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해석할 때 이제 덩어리 자체를 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완전한 절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대시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어떤 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건데 얘를 해석할 때 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근데 그 라는 것이라는 해석 자체는 사실은 이 동사에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야.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렇게. 아시겠어? 주어가 동사라는 것. 그다음에 완전한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 덩어리가 완전하다. 완전불완전 배우고 들어왔지? 완전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두 가지만 외우면 돼. 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완전한 절.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렵지? 자, 밑에 거 한번 예문을 보자. She knows that he's a liar. Liar는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거든. 자, 그러면은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장 해석해 보자. 그러면은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까? 그치?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 혹은 고등학교 거를 준비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스럽게 한번 문장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건 어떻게 생긴 문장이냐면, 자, she가 주어고, knows가 동사야. 이게 동사야. 자, 그러면 그녀가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냐면 하면서 이제 목적어가 나올 거거든. 목적어가. 그래서 이 부분이 목적어야. 이 부분이.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되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이 부분이 목적어야. 너무 밑에 있으니까 조금 올려서 적어볼게. 자,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목적어를 보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뭐란 얘기냐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절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명사절을 이끌어주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가 뭐다? 아, 대시다.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 대시를 활용한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이걸 학원에서는 그냥 편하게 대절 이렇게 부르거든.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뭐 대절, 왓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해석은 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며. 이 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어디 가서 붙는다고 했지? 동사 가서 붙는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가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 이렇게. 그가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 그럼 해석이 그녀는 알고 있다. 그가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또 완전하다며. 완전한 거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가 거짓말쟁이다. 이거 완전하지. 이렇게 보면 돼. 자, 첫 번째 대절은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뒷문장 완전하게 나올 거고요. 해석은 라는 것, 요 정도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이제 앞으로 영어 어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명사절 접속사 대신 진짜 엄청 많이 나와. 엄청 조금 격하게 말해서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일단 패스. 자, 왓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이번에는 왓절이 뭐냐면은 이거 원리는 똑같이 가져가면 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명사절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 앞에서 왓이 등장을 해서 이끌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해석은 뭐뭐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써있지. 자,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야. 이거 어디다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될까? 동사. 동사에 가서 붙여서 해석을 하면 돼.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주어가 동사 것. 이거 한 것. 이렇게 가겠지. 주어가 동사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거야. 장난치는 것 같은데 장난하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어디가 불완전하겠어? 여기가 불완전하겠지. 여기가. 여기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 뒤에가 비어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겉 해석하고 불완전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안 어렵지. 자, 밑에 거 한번 볼까? What I like most about this book is its cover. 자, 해석을 하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책에 관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커버. 표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조금 어렵다. 앞에 거보다는. 그래도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What I like most about this book 하면은 이만큼이 주어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인정해. 그럼 is가 동사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반드시 명사란 말이야.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명사가 이렇게 주어 동사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야? 명사절이야. 근데 그 명사절이 누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이라고? 왓이 이끌고 있는 명사절이라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왓을 이용한 명사절 이렇게 대답하면 딱 떨어지는 대답이 되는 거. 자, 적용 한번 해보자. 해석 자체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겉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고 그거를 동사에 붙여서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 책에 대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표지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고 불완전하다라고 했지. 이 부분이 불완전한 거야. 이 부분. 자, 여기가. 딱 그 왓이 데리고 있는 명사절 딱 그 부분만 거기만 봤을 때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불완전한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해 그 책에 대해서 어디가 불완전할까? 내가 가장 좋아한다 하고 뭐를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비어있지? 내가 가장 좋아한다 뭐를 이 책에 대해서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이 내가 초록색으로 네모친 부분 명사절은 불완전한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예문보다 얘가 조금 어려운 건 알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치? 자, 첫 번째 거 됐고 두 번째는 왓을 했어.
미리 얘기를 할게. 우리가 이제 고등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심지어는 수능까지도 이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정말 많이.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거. 다시 that과 what. 명사절 that과 명사절 what을 구별하는 거는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잘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that은 라는 것 완전. what은 것 불완전.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what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f, whether, there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if, whether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만약에 라고 하는 if가 아니야. 만약에 라고 하는 if는 저 if랑 생긴 건 똑같은데 기능이 완전 다른 if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if는 자, 결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if는 만약에 하는 if가 아닙니다. 그거랑 다른 if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if는 뭐냐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혹은 a인지 b인지로 해석을 하는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보통은 if, whether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거든. 왜냐면은 쟤네들이 성질이 되게 비슷해. 해석을 이렇게 하거든. 뒤에가 완전하고 성질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if, whether는 같이 공부해. 됐지? 경우에 따라서는 if, whether를 왔다 갔다 해도 돼. if 써 있는 거를 whether로 바꿔도 되고 whether 써 있는 걸 if로 바꿔도 되고. 물론 뒤에 가면 if랑 whether랑 그럼 똑같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뒤에 나오거든. 똑같나요? 라는 질문을 내가 할 거야. 내가 질문을 던지고 내가 대답을 할 건데 똑같지는 않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은 해줄 거거든. 근데 그건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할게. 뒤에 가서는 내가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은 굉장히 비슷하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자,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할 때도 있고 A인지 B인지로 해석을 할 때도 있어.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써있지. 해석을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는가 아니면 A인지 B인지로 해석을 하는가 이거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적을게. whether하고 여기에 만약에 or not이 있어. 그럼 당연히 인지 아닌지야. not이잖아. or not이잖아. 그치? 자 A, or, B 구조가 뒤에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A인지 B인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만약에 or not도 없고 A, or, B 구조도 없어? 그러면 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는 거야. 자 다시 정리를 해줄게. or not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는 거고 A, or, B가 뒤에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A인지 B인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인지 아닌지가 맞아. 해볼게. 자,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어. 이거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녀가 물어봤어. 나에게 물어봤어.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 이거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기도 목적어야. 목적어가 두 개예요.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형식으로는 사형식이라고 하지. 목적어가 이제 두 개 나오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간목이 중요하고 뭐 직목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어쨌든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나오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명사절을 썼다.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명사절 접속사를 뭐 썼다고? if 썼다고. 이거야. 이게 다야.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or not이나 a or b가 있나만 봐봐. or not도 없고 a or b도 없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인지 아닌지로 한다. 해볼게.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해석할 때 동사에다 갖다 붙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정답을 아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론. 인지 아닌지, A인지 B인지 해석하고 뒤에 완전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였어. 자, 이제 세 개 했어. 네 개만 하면 되는데 우리 세 개 벌써 했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쭉쭉쭉 넘어가지.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우리 that 공부했거든. that은 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뒷문장 완전했어.
두 번째, what 공부했고 what은 것 해석했고 뒷문장 불완전했어. 세 번째, if whether 공부했고 if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나 A인지 B인지로 해석을 할 거고 뒷문장 완전했어.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 해석할 때는 동사에다가 자꾸 붙여서 해석하는 거 습관들이면 좋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절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if whether까지 공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의문사절이라는 것까지 공부를 하면 돼. 이게 이제 네 번째거든. 자, 의문사절은 뭐냐면은 이렇게 의주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의문사절이라고 얘기를 해. 자, 조금 더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다시 적어볼게. 자, 명사절을 내가 지금 만들 거야. 주어 동사 덩어리에 절이지 절. 그러니까 얘를 이제 명사절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명사절 접속사를 하나 붙일 건데 그 명사절 접속사로 내가 뭘 적겠다는 거냐면 의문사를 적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겠지. 쌤, 의문사가 뭐예요? 의문사가 뭐냐면 육하원칙 있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뭐 who, when, where, 뭐 how, what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애들을 우리가 의문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의문사에 해당하는 애가 명사절 접속사의 기능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의주동 의문사절이라고 해. 중학교 때 간접의문문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야. 간접의문문이라고 하면서 의주동, 의주동, 의주동 이렇게 배웠을 거거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인 건데 같은 거야. 이름만 다른 거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that은 우리 1번으로 배웠던 that 같은 경우는 라는 것 이렇게 해석했잖아. what은 뭐뭐 것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얘는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아. 어디로 갈까? 그 의미가? 이 의미가 동사로 가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가 완전할 수도 불완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내가 좀 마음 편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이거 암기 안 해도 돼. 무슨 얘기냐고? that 같은 경우는 완전하고 what 같은 경우는 불완전하다라고 했잖아. 이건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의문사절은 완전 불완전을 사실 따로 외우지는 않아도 돼. 이거를 요구를 하는 문제가 절대 안 나오거든. 절대라 그러면 또 모르니까 말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되냐면 that, what, 조금 더 가서 if, whether 여기까지만 완전 불완전만 외우면 되고 의문사절 같은 경우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 I wonder where she lives 에서 이 wonder 이거 궁금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 나는 궁금합니다. 궁금해합니다. 뭐를 궁금해하냐면 자, 여기를 잘 봅시다. 여기를 여기 목적어인데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명사절이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의주동이야. 의주동. 그럼 뭐야? 의미를 살리라고. 이 뜻이 뭐야? Where? 어디에지? 어디에?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이 어디라는 말을 동사에다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면 돼.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이렇게.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또 밑에 거 한번 자, 그는 ask me.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목적어가 두 번 나오는 4형식 구조인데 그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뭐를 물어봤냐면 자,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얘도 명사절이구나라는 거 눈치채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의문사는 의미를 살려서 한번 해석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지. What이 뭐야? 무엇. 그러면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그 네 가지 형태의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that, what, if, whether, 의주동절, 의문사절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머릿속에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디서 혼란스러울 것 같냐면, 이거 뭐예요? 아까 했던 거 아닌가? What? What? 뭐야 이거? 이거 거실에매. 이거는 것이 아니고 왜 이걸 무엇이라고 해석해요? 자, 아주 좋은 의문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해결을 해줄게. 일단 페이지 넘겨서 이거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넘어갈게. 일단은. 자, 명사절 어법 문제 접근 방법은 이라고 이제 챕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명사절 접속사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체험판 버전으로 몇번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였어. 자, 해보자. 자, Sandy thinks that what he is smart and handsome. 이렇게 나왔는데, 자, Sandy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내가 막 칠판에다가 적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잖아. 생각의 단계가 어떻게 가는 건지 잘 봐봐. 샌디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샌디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를 이 나와야 돼. 생각한다. 뭐를 생각하는지가 나오지. 그러면 를이라고 해석하는 건 목적어잖아. 맞아? 를이라고 해석하는 건 목적어지. 여기서 왜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 중에 아마 품사 문장의 구성 그 영상 보면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야. 목적어가 를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를이라고 해석하면 목적어 됐지? 자, 목적어란 얘기는 뭐다? 명사란 얘기다. 왜?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여기 주어 동사 나왔네? 아, 명사절이구나. 그럼 뭐야? 명사절 됐과 명사절 왓을 구별하라는 문제네. 그럼 여기서 이제 빨리 멀리 굴려. 됐은 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왓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됐은 뒤에가 완전해야 되고, 왓은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해볼게. 그는 똑똑하고 잘생겼다. 샌디는 생각한다. 그가 똑똑하고 잘생겼다라는 것을. 뭐가 맞아? 뭐가 맞아? 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그리고 뒤에가 완전했지.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that, 목적어 자리 명사절 what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 진짜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이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될 거고 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첫 번째 패턴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야, 이번엔 보어인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보어 가지고 명사절 접속사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해볼게. 자, The fact is that what she is not sick but tired 이런 문장이 나왔어. 자, 일단은 배경 지식을 조금 깔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 근데 비동사잖아. 이거는 좀 기억을 하자.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오잖아? 그럼 걔는 보어야.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오면 보어야, 보어. 영어로는 C라고 쓰지. 이렇게. 보어 자리에는 뭐가 나오냐면 명사하고 형용사가 나올 거거든?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영상에 있어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나온다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 자, 그래서 이것도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절 문제로 접근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 접속사 that, what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고, 여기부터는 똑같아. 이제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이거 하나 알고 가볼까? not a but b 하면은 a가 아니라 b라고 해석하는 그거야. 이거는 좀 알고 있자. 그래서 she is not sick but tired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아픈 게 아니라 피곤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that, what 구별하는 거 실제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사실은 그녀가 아픈 게 아니라 피곤하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네, 라는 것. 자, 그리고 뒷문장 어때? 그녀는 아픈 게 아니고 피곤하다. 완전하지? 그래서 that이다. 문제 이렇게 풀면 돼. 됐지? 자, 또 밑에 거. The ticket
became that w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그 티켓은 자, become이라는 단어가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잖아. 이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become이라는 단어도 뒤에 보어가 나와. become이라는 단어도 뒤에 보어가 나와. 자, 그럼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명사절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명사절 that, what 이제 좀 지겨울만하지 계속 나오니까 that은 뒷문장 완전 what은 뒷문장 불완전 that은 라는 것 what은 것 자, 일단 뒷문장을 봐봐 어 뭐야 주어가 없네 불완전하지 고민 그만하고 what이 정답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리고 뒷문장 불완전하지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그 티켓은 become,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잖아. 그 티켓은 뭐가 되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네. 것이라고 해석했고 뒷문장 불완전한 거 너무 명백하고 이렇게 풀면 된다. 자, 이번에는 가주어진 주어. 가주어진 주어. 굉장히 익숙하지. 가주어진 주어라고 하면은 뭐랄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it to 이런 모양을 가주어진 주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가주어진 주어를 it to로 써도 되는데 that으로 써도 돼. 이렇게. 다만 차이는 이거지. to는 동사 원형. that은 주어 동사.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자,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자, 주어잖아. 진 주어잖아. 주어.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명사절을 쓰자는 거야. 왜 명사절이야? 여기 초동사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진 주어 자리에 명사절을 썼다라는 그 원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문제 풀어 볼게. 자, it is true that I have no money. 이 문장을 보면은 여기가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야.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명사절이겠네. 근데 명사절 대시 지금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뭐 생각해야 돼? 라는 것 그다음에 뒷문장 완전 이거 확인하면 된단 말이지. 자, 사실이다. 내가 돈이 없다라는 것은 해석 괜찮지? 라는 것 괜찮지? 자, 그 다음에 I have no money. 나 돈이 없다.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달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그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한번 넣어보자.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이 조금 어려웠어?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명사 나와야 된다며 그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명사,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명사절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야. 읽어볼게. 자, aware이라는 말은 인식하고 있는, 인식하는 혹은 알고 있는 이란 뜻이야. 알고 있는. 참고로 여기서 오브는 뭐뭐에 대해 이렇게 해석해. 뭐뭐의 아니야. 여기서 오브는 뭐뭐에 대해. 그래서 그는 인식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She's doing.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명사 절 쓸 거고 주어 동사니까 명사절이겠지. 자, 명사절 대시냐 와시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해석을 방금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웠냐면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뒷문장이 어때? 불완전하네. 그녀가 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는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지. 자, 겉 해석했고
지금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정답이 와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풀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 어때? 어때? 실제로 보면은 대시냐 와시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if 에더 가끔 나오고 의주동 좀 가끔 나오고 이런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를 했던 거 해결은 하고 가야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자, 무슨 말 하려는 거냐면, 아까 왓절하고 겉이라고 해석하는 왓절하고 의문사절 의주동에서 이 왓하고 이거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줄게. 이거는 이거를 끄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명사절에서 우리가 what으로 배웠던 애가 해석이 겉이었고 뒷문장이 불완전했지. 그 다음에 의주동에서 what이 의주동에서 쓰이는 what 같은 경우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고 뒷문장이 불완전해. 이거 안 외워도 된대매요.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그냥 쓴 거야.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의주동절에서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뒤에가 불완전하게 등장을 하거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 차이가 없어. 얘하고 얘만 다르거든.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하다가 문장에서 이렇게 what을 보면은 해석상 이게 자연스러운지 이게 자연스러운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잖아? 그럼 이게 맞아. 이게 자연스럽잖아? 이게 맞아. 둘 다 괜찮으면요? 그럼 둘 다 맞아.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둘 다 괜찮으면 둘 다 괜찮아. 괜찮아. 진짜 내 말 믿어도 돼. 둘 중에 하나만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을 거고 두 개 다 괜찮은 경우가 있을 거야. 두 개 다 괜찮으면 두 개 다 괜찮은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괜찮으면 그게 정답인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 여기. 자, 그가 나에게 물어봤다. 겉 한번 해석해볼까? 그가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필요한 것을. 괜찮지? 괜찮은 거야. 이거 괜찮았던 거야. 이거. 명사절 what 괜찮았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한번 해석해볼까? 그가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뭐야, 괜찮네? 그럼 괜찮은 거라고. 괜찮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괜찮았고 이것도 괜찮았던 거니까 그냥 둘 다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어법적 요소가 여기에도 발 하나 딛고 있고 여기에도 발 하나 딛고 있고 약간 양다리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너무 고민 많이 안 해도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법 공부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해석을 일단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석상 괜찮네? 그러면 그건 그냥 괜찮은 경우가 맞다. 괜찮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명사절 1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 여기 보면은 명사절 2 이건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명사절 2에서는 이제 우리가 명사절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뭐랄까 이거는 뭐지? 이건 대체 뭐지?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명사절 1, 이 오늘 수업한 영상이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that과 what, if, whether과 의주동 이거 구별하는 연습, 이거 어법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연습 이건 꼭 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